문제 7번 볼게요. 자, 광화학 물질인 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펜의 분자식은, 이거 누구 분자식인가요? 네, 이거 PBN 분자식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펜이 있고요. PPN이 있고, 그 다음에 PBN이 있어요. 자, 요때 펜은요, CH3, 그 다음에 COOONO2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공통으로 들어가요. 대신 앞에 CH3가 있는 거는 펜. PPN 같은 경우는 C2H5가 들어갑니다. 공 3개죠, 공 3개. 그다음 PBN은 C6H5. 공 3개의 NO2. 요건 동일해요. 그래서 분자식을 요거 3개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두세요. 자, 얘는 우리가 네퍼록시 아세틸 나이트로네이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요, 퍼록시. 요게 지금 탄소가 몇개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있죠. 그죠? 아, 여기 3개잖아요. 탄소가 여기 2개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필 나이트로네이트. 여기는 벤조닉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벤젠이 우리가 C6H6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소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6개가 아니고 5개 되고, 나머지 수소 대신에 요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는 여러분 가끔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펜은 틀렸어요. 분자식이. 이거 PBN 분자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나왔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우리 펜 같은 경우에는 네, 식물의 경우 네, 초염의 피해가 크고, 요거 중요하죠. 식물에서 펜에 이제 영향을 보면은 은회색 혹은 은백색, 청동색의 광택을 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역시 옥시던트기 때문에 눈이나 코에 점막을 또 자극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가시거리를 짧게 하고, 고무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볼게요. 자, 기온감률 나왔네요. 자, 지상에서부터 600m까지의 평균 기온감률이 얼마? 100m 갈 때, 자, 마이너스 0.88 떨어진대요. 이때 100m 고도에서 기온이 20도씨라면 300m에서는 기온이 얼만가를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100에서 300까지는 100m가 몇번 갔어요? 두번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0도씨에서 마이너스 0.88이 얼마나 두 번이나 떨어져서 온도가 됐겠죠. 자, 요거 요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도씨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100m 올라갈 때마다 0.88이 떨어지는데 100m를 몇번 올라갔어요? 300에서 100 빼준 만큼, 즉 200m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18.2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200m 더 올라갔더니 이만큼, 그러니까 0.88 곱하기 2만큼 더 떨어져서 얼마? 18.24도시가 됐더라.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스테판 볼츠만 법칙. 뭐예요? 복사 에너지는 흑체의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자, 그러면은 1500 켈빈에서 1800 켈빈이 됐다면은 에너지는 요 온도의 4승에, 온도 배의 4승에 비례할 거니까 몇 배가 되는 거야? 몇 배? 계산했더니 2.0736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3번. 문제 10번. 이거는 협약, 국제 협약을 매칭시키는 문제예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기 오염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로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지키자, 혹은 뭐 방지하자, 혹은 저감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국제 협약입니다. 자, 특히 이제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존층 파괴를 하지 않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CFC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줄이자라고 한게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회의가 런던에 코펜하겐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두 가지는 오존층하고 관련이 있더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성비의 주 원인 물질인 삭스, 낙스를 줄이자. 그래서 헬싱키가 황이고 삭스고 소피아가 낙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헬황 둘다 뭘로 히읗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헬 삭스, 헬 황, 소 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H로 즉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두 개, 이렇게 짝꿍이라고 하면 나머지 소피아가 낙스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협약, 요거에 이제 92년도에 있었던 리우 회의,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자라고 해서 6개 저감물질 만들었잖아요. 그때 결의한 게 교토의정서죠. 그래서 요거는 지구온난화 온실,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거더라, 혹은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거더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기타 협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람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람사 회의를 했었는데 철새 노래지, 그러니까 늪지, 습지 보전이에요. 그러니까 습지에 철새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갯벌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습지 요런 거를 지키기 위한 게 람사 협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이트, 얘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젤, 그러면은 요거는 유해한 폐기물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기타 협약들로 자주 나오는 게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숙지를 하시고 다시 문제 돌아갈게요. 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옳게 연결된 걸 찾으래요. 뭐라 그랬어요? 비엔나 협약하고 몬트리올 의정서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협약은 뭐고 의정서는 뭘까요? 협약은요, 이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야, 우리 CFC 줄이자. 얘 때문에 온종층이 너무 많이 파괴돼. 서로 회의하는 게 협약이에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회의하고 나면 이걸 문서로 남겨야 되겠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의정서예요. 그래서 몬트리올이라는 곳에서 한마디로 계약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반드시 의정서가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리우 회의를 9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리우에서 회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고받은 계약서가 교토에서 계약서를 주고받아서 교토 의정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